없이 맑고 고운 아이 최기원. 하지만 배에만 오르면 180도 달라집니다. 울리는 느낌부터 달라요. 손맛 제대로 안다는 꼬마 낚시꾼 한번 만나보실래요? 가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분주한 부두가. 여기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누구보다 바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낚시 도구를 챙기는데요. 일로 타신 분들 타세요. 야무지게 살피는 모습이 아무래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가는 막 가요 그냥 막 가나. 일단 12명 일로 타세요. 네, 12명 타요. 네. 꼬마의 지시에 따라 척척 움직이는 사람들. 아이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아빠! 만들어주고 있대, 기다려. 얘들아, 니네 배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이랑 같이 해주세요. 네, 저희 하나 해주세요. 올리세요. 봐봐, 여기 돌려. 낚싯바늘이 끊어져갖고 묶어달라고.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같이 이 소년을 찾는데요. 척하면 척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낚시 가이드입니다. 올해 겨우 12살인 기원이. 낚시 경력만 5년째라니까요.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낚시와 함께한 셈입니다. 아, 올리세요! 그런데 네, 배에 지금 문제 생겼어요. 아빠, 뒤로 가는 것밖에 안 돼. 앞으로 가는 거 아예 안 돼. 뒤로밖에 안 가, 아빠. 앞으로 아예 안 가. 낚시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빠가 나섭니다. 앞으로 안 가. 뒤로 밖에 안 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아빠. 못해낼 일이 없다는데요. 이번에도 단번에 문제 해결. 안 되면 바로 전화요. 아시죠? 좀 이따가 잘 푸도록 봐요. 지금? 아, 조금 이따. 알았어. 기원이에게 아빠는 슈퍼맨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원이는 이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는데요. 여보세요. 손님들이 낚시를 하는 동안 기원이도 실력 발휘에 나섭니다. 오! 기미 파이브! 기미 파이브! 손님을 봐주며 틈틈이 잡은 양이 이 정도니 그 실력은 알만하죠? 위풍당당 꼬마 낚시꾼은 오늘도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곳은 백가구 남지시 사는 작은 섬 마을입니다. 올해 12살 기원이는 주말이면 아빠를 도와 낚시 가이드를 하는데요. 낚시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꼬마 아이입니다. 또래 친구가 없다 보니까 기원이는 아빠를 친구 삼아 따르는데요. 아빠가 낚싯배 선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낚시